네, 김동철 후보입니다. 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일본이 무슨 전략 수출물자 관리다 뭐다 어떤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이것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입니다. 아마 국제사회도 이와 같은 일본의 궤변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본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편으로 소재부품 다변화와 국산화는 성질에 따라서는 3년, 5년이 걸리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일본과의 물밑대화 그리고 미국과의 조정을 통한 해결에도 해결 노력도 등한시했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는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서 느꼈던 것은 일본의 여야 의원들 공이 소위 지한파, 친한파 의원들까지도 그러니까 조선 왕실 의궤 환수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일본 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했고 문재인 정부가 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소위 친한파, 지한파 의원들까지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친일, 반일, 이분법을 통해서 일본을 이기려고 하고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저차원적 접근법을 버리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그 길의 길을 가면서도 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합의를 파기하고 대화를 거부해서 이런 문제에 단초를 제공했던 데 대해서 자신을 자성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